뉴스마켓의 체리 에리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 예,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IT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오늘이 또 그런 날입니다. 사실 타이밍도 참 안 좋다 싶은 것이요. 드라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날 많이 오를 수도 있었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2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사실은 아주 정말 제일 안 좋게 본 외국계 증권사보다도 더 낮은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은 먹구름이 들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또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JP모건이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잠정 실적을 보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다. 앞으로 더 추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낼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것 또한 악재가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대나 급락하면서 시장의 조정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하겠습니다. IT주가 오늘 얼마나 빠지는지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더 빠지고 있는지 수급은 어떤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미국의 주말에 고용은 좋았어요. 고용 지표가 좋으면서 저는 고용 지표만 보고 아, 뉴욕 시장이 또 빠지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뉴욕이 올랐더라고요. 왜? 출구 전략 우려보다는 고용이 좋아져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게 해석하면서 올랐었는데 우리가 이 바람을 놓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 한번 볼까요?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쪽의 고용이 얼마 늘었냐면요. 19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잘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이 전달 5월 달 비농업 부문 고용도 위쪽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수정이 됐는데 그것 또한 19만 5천 명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5월 달에 19만 5천 명, 또 6월 달에 19만 5천 명. 사실상 거의 5월, 6월 두 달 연속이나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출구 전략, 즉 자산 내 규모를 슬슬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때문에요. 지금 월가에서는요. 한 9월 정도 퀴축도 충분히 가능하고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상 비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은 올랐고 제 예상대로 유럽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빠진 유럽 증시 분위기부터 보고요. 의외로 오른 뉴욕 증시 마감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입니다. 독일은요, 자체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달 연속 제조업 수주가 마이너스를 그리면서 7,800대로 밀려서 하루 만에 200포인트, 2% 이상 급락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모두 다 1% 안팎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QE 축소 우려가 아니라 고용 회복에 오히려 반색하며 뉴욕은 올랐는데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보시면요. 다우가 1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실상 독립기념일 휴장 이후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보신 바대로 1% 안팎으로 올랐고요. 다우는 15,000선을 뛰어넘은 15,354.84에 끝났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차트인데요. 다우가 이제 21선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래는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양봉을 좀 뽑아냈고요. 나스닥 역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S&P 500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갭까지 만들어줬었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QE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QE 축소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낸 쪽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뭐가 하나 점이 찍혀 있죠? 2.73%.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되겠는데 그 정도로 국채 시장이 폭락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용이 좋아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85불 근처까지 올라갔죠. 84.93 정도도 그 전날 찍었었고요. 주말 앞두고도 84.7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우려하는 엔달러는 이제 100엔대를 넘어서더니 5주 만에 다시 101엔대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때문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니케이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재밌는 건요. 지금 상품 시장을 조금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WTI 기준 보시면 지금 103불까지 올라가 있죠. 이것은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까지 동반 강세를 그리는 건 아무래도 이집트 정정 불안이라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본과 중국 쪽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케이 상황을 먼저 보시죠. 오늘 아침에 지표도 나왔었는데요. 일본의 5월 달 경상수지 보니까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도 14,400라인 근처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니케이는 지금 상승하고 있긴 한데요.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금요일날은 굉장히 많이 좀 올랐었었는데요. 금요일날 2%가량 급등했었다가 오늘도 상승폭이 조금 더 나왔었는데 14,000
500 조금 코앞에서 지금 상승폭이 약간 강보합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시아증 시프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어서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 2%나 빠집니다. 그것도 개파락으로 빠지고 있죠. 지난주에 굉장히 잘 버텼었는데 빨리 올라온다면 중국장도 2060포인트 내려오는 21선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사실상 이 큰 음봉을 맞았던 이 정도 가격대 2070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50, 6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추세적으로 빠른 반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V자 반등이 안 나고 처지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사실 빠른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서 개파락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2000은 올라가도 별로 믿을 만한 지수대가 아직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제 뒤에 혹시 코스피가 나오고 있을까요? 코스피는 파란불이 보여야 될 텐데요. 지금 1810선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통틀어서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었고 1% 정도 조정받았었던 거죠. 오늘 추가적으로 1%가 더 빠지면서 이제는 20포인트를 더 내준 1810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중한테 1810선도 내줬었어요. 1809선까지 내려갔었는데 시가 나쁘지 않았죠. 1830선 내외였었고요. 40선까지 웃돌았었는데 이 상승폭이 다 없어지 지금은 하락해서 20포인트까지도 그늘종가 대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낙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수급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한 700억가량 순매도이고요. 지난주에 후반 정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만 나 홀로 매도인데 사실 기관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요. 기관 매수 전환했고 개인은 미미하게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쪽 현황 그리고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추이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선물이 한 400개 정도밖에 사지 않죠. 이게 이제 장중한테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매수 강도를 확 떨어뜨린 겁니다. 시작하면서 선물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시작을 만들었었죠. 선물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고 현물도 오히려 매도 많이 치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자, 시간대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1000계약 정도 당장 조금 전만 해도 샀었었죠. 더 뒤로 시간을 올마 가보면 2000계약 넘게 이렇게 산 포인트도 있었었지만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선물을 지금 사고 있고요. 현물 쪽도 매도가 점점점 커지면서 시장의 낙폭을 키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별로 보시면요. 사실상 외국인들은 지금 나흘 연속 매도 치고 있어요. 그 전에 7월 2일 날 샀던 것도 500억밖에 안 되고요. 사실 딱 대놓고 보면은 지금 6월 27일, 6월 28일 이때 매수하고 선물까지 동반으로 산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사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선물 쪽에 대량 매도를 동반한 이런 선현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수급이 꼬였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콜옵션도 상당히 많이 파는 외국인이네요. 네, 이번엔 코스닥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사실은 퍼센트로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520선 반납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는 코스닥은 차트 잠깐 먼저 보고 수급으로 넘어가죠. 코스닥은요, 지금 21선에서 굉장히 안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음봉이 터지면서 결국 21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조금 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21선에 한 번 딱 금요일 날 장중에 닿은 거 외에는 21선에 터치한 적도 별로 없었었는데 아주 비교적 견조했었던 코스닥은 오늘부로 21선 굿바이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사흘 만에 하락세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상 어떤 포인트에서부터 코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낙폭을 키웠는지 보시면요. 역시 시가 일부 외에는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20은 이미 한 30분 전에 깨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더 밀렸었군요. 515선도 봤던 모양인데 어쨌거나 지금도 여전히 510선대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네, 오늘부로 21선과 굿바이하고 있는 코스닥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삽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간간히 사기도 했던 코스닥인데 기관이 지난주 후반에 얼마나 좀 많이 팔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양매도가 걸려있는 코스닥인데 자, 이것 보십시오. 목요일 금요일날 200억대 연속적으로 기관이 한 2거래 합쳐서 500억대 정도 정리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코스닥을 안 사더라 이겁니다. 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150원대 예고가 됐었죠. NDF 쪽에서 여기에서 이미 오늘 개장하기 전에 1150원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원 이상 상승 급등하네요. 하지만 장중한테 장 초반에 10원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1152원까지 갔었는데 약간 눌리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금 상승하고 있죠. 1151원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1152원 50전 찍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그러니까 상품 쪽은 의외로 추이 축소 우려를 크게 반영을 안 하면서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눌리지 않고 상품 쪽도 달러와 동시에 강세를 띄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구현이 좋아서 추이 축소 우려, 무엇보다 달러와 강세가 원달러 환율을 1,150원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역시 연장선상에서 뭐가 될까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번 주 중요한 일정 보여드릴 텐데 6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의 향후 방향성을 좌우할 코앞에 닥친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때문에 한숨을 좀 쉬어봤습니다. 4%대 급락, 121만 6천 원, 130만 원대도 아니죠. 120만 원대 아주 초반입니다. 오늘만 5만 원 이상 빠지니까 나머지 1만 6천 원 빠지는 것도 딱히 큰일은 아니게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잠시 후에 보고요. 현대차 이런 날 좀 조용하고 기아차도 조용하고 조용한 게 어딥니까? 안 빠지죠. 2%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의외로 괜찮고 오늘 같은 날도 현대제철 소폭 올라옵니다. 이제 미리미리 빠졌었던 철강, 오늘 또 중선주가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생명도 1%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동반의 하락입니다. 몇 퍼센트인가? 2.6%, 이제 2만 7천 원대 정도이거든요. 잠시 후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이어서 봐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만만치 않게 빠지네요. 한국전력도 오늘 약합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피치의 우리 공기업의 어떤 신용등급 상향 때문에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다시 전체적으로 좀 매물을 맞고요. 올라가던 통신주도 오늘 원래 LG 플러스도 신고가 나섰다가 같이 시장 밀리면서 은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매도 상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JP모건에서 또 한번 삼성전자를 저격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하반기 이익이 줄 거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그 부분이다. 하이엔드 급 스마트폰, 그러니까 비싼 고가 스마트폰 쪽은 시장이 이제 포화하고 성장은 사실상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4%가량이나 밀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한 때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금요일 한때만 하루만 보더라도 얼마가 빠졌죠? 4.3% 저가가요. 종가가 한 3.8% 급락이었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거는 이 저가보다는 금요일 종가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이 라인이었죠. 아무리 보수 쪽으로 봐도 125만 원 라인, 124만 원. 이전 저점은 지켜야 된다 그랬었는데 오늘 갭으로 사실상 깨지고요. 120만 9천 원, 111만 원도 깨지면서 오늘 장중 낙폭이 진짜 4%대 이상으로 4.6% 가까이나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요.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4% 가까이 잠정 실적 눈높이에 못 맞추면서 밀릴 때 누가 많이 팔았는지 아세요? 외국인인 것 같죠?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이 금요일날 집계인데요. 외국인도 팔았는데 기관이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줬었고요. 이제 잠깐잠깐씩 매수해주기로 했었던 기관이 볼 수 없는 아주 큰 매도 물량을 내놨었는데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보시면요.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연기금이 팔았어요. 6월 한 중순부터 계속해서 샀던 연기금이 드디어 잠정 실적 숫자를 보고 못 이겨서 팔았습니다. 매도 규모가 꽤 많이 샀던 날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겠고요. 투신권도 이날 같이 팔면서 기관의 매물이 2분기 잠정 실적 나온 날, 그 당일만 봤을 때는 기관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팔 정도로 삼성전자 지금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빈 상황 속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매도 창고 1위로 나서니까 하락하는 건 일이 아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전자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숫자를 보고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수급이 돌아와도 그 누가 강력한 베팅을 하겠습니까? 이번 달 말에 있을 IR을 통해서 3분기 실적 우려가 좀 떨쳐져야만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확정치를 내놓음과 동시에 3분기 실적 전망을 하거든요. IR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전문가 연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2만 7, 8천 원 정도 지키면 분할 매수 들어가보자. 심지어 금요일날 어땠죠? 이제 이 하이닉스도 참 테크인 것이 121선은 이 라인을 참 지켰습니다. 밑꼬리 계속 달면서. 그래서 금요일날도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만 7천원대, 바로 이렇게 2만 7천원대로 들어오고 있죠. 이 라인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일단 지금 여기까지 빠져있으면 정말 지켜줘야 될 라인은 한 2만 7천원대 그 다음 이평선까지는 지켜줘야 될 텐데 과연 그것마저 깨지면 그 그땐 어떻게 할런지 아마 분할 매수라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한 현금 3분의 1 정도 쏘신 분들이 지금 나머지 3분의 1을 살까 말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충분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분할 매수 조금 담은 것 같고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이렇게 종반에 밀리니까 다른 IT 2등주들은 일단 정리를 안 했고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IT 부품주부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4%대 밀리고 6%대 밀리는 자화전자,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옵이 들어가면 다 카메라라는 얘기죠. 파트론, 세코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 다 좋지 않고요. 자화전자, 되덕 GDS, 뭐 BHE, 플렉스컴 같은 FPCB도 안 좋습니다. 자화전자가 지금 6%나 넘게 밀리는데 자화전자 한번 차트를 열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자, 자화전자. 금요일에도 이렇게 급락했던 자화전자가요. 삼성전자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금요일에 거의 9% 가까이나 밀렸군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금요일날까지 하락은요. 이 정도 이전 저점을 지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거의 신고가, 아니 신저가로 이어지면서 차트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많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기관에 약간 로스컷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같이 매도를 쳤었었고 무엇보다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도가 기관 쪽에서도 역시 더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오늘 같은 날 조선이 오르지 않았다면 코스피는 아마 1800선에서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외의 포인트에서 조선주가 올라오는데 참고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한 4%, 현대미포조선도 한 4%대, SX는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나름대로 호재가 그룹주에 또 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3% 이상 오릅니다. 삼성중공업이 가장 빨라 보여요. 원래 사실 차트 망가지기 전에는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조선주 가운데 대장이었었는데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오늘 좀 뚫어주는 이런 차트가 나왔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다른 조선사들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오늘 8%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오래간만에 아주 제대로 된 이런 차트 양봉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조선주 오늘 상승세가 꽤 괜찮아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매수해봐도 좋겠다. 중기 매수 약간 사서 오래 끌고 가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조선주 쪽에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섹터 더 가보죠. 오늘 아시아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 뭐 7에 대한 저주라고도 하더라고요. 777, 7월 7일 날 사고가 터졌고 한국인 77명이 탔던 그런 비행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스갯소리 할 때가 아니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착륙함과 동시에 중국인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8%대 개파락했었다가 지금 낙폭을 약간은 줄이고 있어요. 누군가 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증권사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사고로 보험금 등 어떤 손실 부담이 3분기에 일회성 요인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요. 2분기 실적 안 좋으면 3분기라도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향후 실적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고 난 항공기도 참 7년 된 거라 그러죠. 근데 충분히 나중에 이제 계속 돌리면서 뭐 손님도 태우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행기 자체가 거의 다 산산조각 났잖아요. 이거 손실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누가 아시아나 항공을 타려고 하겠습니까? 뭐 타긴 타겠지만 브랜드 쪽에서도 분명히 타격을 받았다는 안 좋은 리포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지금 단타 세력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늘장 같은데 오늘 단타, 아주 초단타 외에는 앞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요. 오늘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호산업, 금호저교, 금호. 금호가 빠지는 이유는 뻔하죠.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을 금호산업은 한 30%대, 금호저교는 10%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보험주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 이렇게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보험주들 보시면요. 코리안이 정도만 빠지고 다 괜찮죠. 삼성화재는 오늘 장중에 한번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정도만 타격이 있는데 이 보험금에 관련해서는요. 자산총액, 아시아나 항공의 자산총액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금이라고 하니까 일단 타격은 조금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어떤 유세 보험사들하고 같이 동반의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국내 보험주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행주 짧게만 보고 SX 그룹주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 가나 싶었지만 그런 흐름도 없었습니다. SX 그룹주가 오늘 급반등하는 이유 SX 펜오션에 지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급등하면 뭐 누군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펜오션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종목은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6에서 9%대 급등하면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관련주 가운데 오늘 우울한 종목도 꽤 많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25만 원 빠질 뻔했었는데 25만 원 가까스로 지키고 지금 마이너스 4%대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온이 6% 정도 하락하는데 오리온, 예, 초코파이 중국에서 뭐 다들 한 번씩은 먹는다는 초코파이 먹고 바나나 맛 우유 먹고 기억나시죠? 근데 오리온이 중국 쪽의 제과 산업에서 어떤 성장성이 둔화된다는 그런 소식. 무엇보다 중국에서 판매가 둔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오늘 급락하는 자연스러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요. 2분기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다가 예, 시장 상황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지주사 전환 속도 낸다라는 소식이 오늘 신고가 냈다가 역시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하락세로 전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협주 한번 볼까요? 이제 개성공단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죠. 현대상선은 그렇지만 강보합이고요. 에머스퍼시픽도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만 괜찮은 종목, 대형 솔루텍 정도만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특징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프트맥스가요. 신작인 이너월드라는 게임 대박 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천당 제약, 제가 이 시간에 한 번쯤 분석을 해드렸었죠. 이거 인공눈물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수주 때문에 지금 코스맥스 성광밴드와 함께 1 내지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오늘 하는 거죠. 리홍푸첸, 밥솥 만드는 이 리홍푸첸이 오늘 시간 관계상 차트는 열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기나긴 조정 끝에 꽤 의미 있는 그런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리고요. 이번 주 남은 일정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21선의 코스피 1850선 정도에서 완전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하면 향후에 추세적으로 올라오긴 조금 버거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벤트가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전문가 입에서요. 투자 의견 중립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고 이제 120만 원인데 진짜 한번 들어가 봐.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많은데 수급도 오늘 별로 좋지 못하다. 앞서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무엇보다 경기 민감주들 오늘 같은 날 의외로 올라오는 조선주 중기로 이제 사서 조금 오랫동안 들고 가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삼성전자 빠지고 시장 다 빠지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서 시장을 바라보진 않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주간 일정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초반하고 후반하고 나뉘어서 보겠습니다. 8일 알코아 실적이 시장 개정과 함께 나오게 되고요. 이후 재무장관 회의가 8일과 9일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일 날은요,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가 한 2.5% 정도 되는데 아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아마 음식료 쪽에서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뛰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10일에는요, 중국의 6월 무역 수지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 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6월달 FN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양쪽 하나 축소, 퀴 축소가 시장에 큰 화두인 만큼 역시 이 이벤트가 있는 10일 밤, 우리 시각으로 11일 오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 후반에 이벤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고요. 일본 BOJ의 금정위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요. 지금 엔저와 계속 가파르게 진행 중인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조치를 취하면 엔저가 더 진행되면서 유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추가 부담은 없을 거라고 하고요. 한은도 일단 금리 동결이 거의 99%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일 날은요.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 웰스파고와 우리 삼성전자의 안 좋은 리포트 착고되고 있는 JP모건의 실적도 공개가 되는군요. 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4%대 급락 그리고 코스피 1810선까지의 밀림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IT 중심으로 깊어지는 것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인지 매도인지 매수 강도가 얼마나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치는지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면밀하게 관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힘들어지네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추락사고로 3분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사고 발생 원인이 항공사 측 실수로 드러날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성봉 하나대토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3분기에 200억 원가량의 기타 영업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내국인 출국과 중국인 환승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급락하는 등 당분간 주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의 재해 발생 금액이 1,373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자산 총액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주와 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있는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에도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자를 기록하고도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나눠준 곳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현금 배당을 한 증권사 24곳의 총 배당금은 5,627억 원으로 전년 5,402억 원보다 4.2%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은 29.4% 줄어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대증권은 21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도 444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흑자를 낸 증권사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높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225.5%에 달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배당액은 387억 원으로 흑자액인 172억 원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보다 당장 사주나 본사의 이익을 위해 고배당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임원 연봉 조사를 확대합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이 실적에 상관없이 은행장 못지않은 거액을 받아 금융권 성과 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회사 수익에 연동해 정확하게 보수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CEO가 연봉을 늘려왔다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보험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해 본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CEO 연봉은 본인 외에는 모를 정도로 기밀사항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20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옵션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향후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 지원법을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 유턴 제도, 한국 복수 공장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당에서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실사를 통해 그간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손실을 보전하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기업에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상표 출원 건수가 3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 건수는 2010년 91건, 2011년 167건, 2012년 2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그 상표는 삼성전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9위에 이름을 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국제약이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10g 신제품을 발매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기존 연고보다 식물 성분이 2배 많은 1g당 20mg이 함유돼 있어 새사를 빠르게 재생시켜줍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기존 마데카솔 분말 5g 제형보다 큰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2배 더 큰 신제품을 발매했다며 캡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경하고 대용량으로 그램당 단가를 30% 정도 낮춰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의 모바일 카드가 두 달 만에 누적 가입 건수 23만 건, 이용 금액 35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대중화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신개념 모바일 카드인 앱카드를 KB국민 등 6개 카드사와 공동 개발해 지난 4월 말 업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앱카드로 온라인 상거래를 하면 QR코드, 결제코드, 결제 비밀번호 입력 등 간단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웨이는 케어스 제습기의 지난 6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 증가를 견인한 케어스 제습청정기 APD0513B는 지난 6월 출시돼 출시 3주 만에 약 7,500대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케어스 제습기 판매량 급증 요인은 최근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로 인해 실내 습도가 높아져 제습기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